파는 거야! 팔았어요! 배치장사 같아? 차를 팔아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요. 상태가 메롱입니다. 복장 이슈 있잖아. 네. 아니, 양주 아울렛 가서 하나 개비했습니다. 5만원, 3만원, 6만원, 70만원, 5천만원. 자, 오늘 리뷰할 차 GLC 300 파는 거야. 이거 화이트인데 내가 파는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 화이트에 브라운 시트를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화이트에 블랙 시트 구해드렸어. 그분이 미션이 있었어. 그냥 이번 달에만 무조건 줘라. 그래서 무조건 드리는 거야 내가. 8,790? 아니면 8,730? 잘 모르겠어요. 할인은 못 해드렸어. 딜러가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줘? 근데 또 이게 영상이 또 어떤지 알아? 못 해드렸어 그래. 네. 근데 알고리즘상 한 6개월 뒤에 또 올라가 이게. 그럼 그때 할인이 될 거잖아. 네네. 그럼 나는 받았느니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날짜 좀 잘 검색하세요. 오늘 날짜는 2013년 2023년 11월 중순입니다. 아, 스타그릴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 주머니에 손 빼 그래. 스타그릴입니다. 자, 이거 휠은 보여줘야 되잖아. 그지? 빗살무리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야, 되게 좋다. 아, 야, 그리고 여기 벤츠도 안 꺼졌다니까. 자, 나라라란. 야, 블랙시트 괜찮지? 아, 저는 요즘 블랙이 더 이쁜 거 같아요. 어, 진짜 괜찮아. 여기에 스티치도 넣어주고. 이거 봐봐. 스티치도 있어요? 응, 이거 열선이 있는 거잖아. 여기에 이렇게. 야, 봐봐. 어우, 야, D컷 들어갔습니다. 생활 PPF. 생활 PPF. 몇 시간 보냈어? 해드렸어, 되게. 야, GLC 바뀌면서 부메스터도 들어가고, 옵션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둘들 공부해달라. 요게, 아, 옵션 이슈 있잖아. 뭔데요? 앰비언트가 네. 뭐가 빠졌나봐. 액티브 앰비언트가 빠졌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요거 사제로 해달라 그러거든? 사제로 하면은 2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많이 넣으라 그랬거든? 아우! 다 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혼을 바쳤습니다, 제가. 혼을. 봤어? 어? 나 이런 사람이야. 많이 남았을까? 아니 뭐 남겨야지 그럼 어떡해. 남겨서 이거 시계도 사이되고 파텍인가 이런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야, 또 한 대 팔았네. 축하드립니다. 야, 대박이다. 이렇게 팔아면 진짜 돈 많이 벌겠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살려요. 자,